이 채널의 내용과 제 생각이 마음에 드신다고 한다면 주변 친구들한테도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어차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채널이 이러한데 여기 보시면은 그 링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여기 그 코드 포 디자인이라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이제 제가 한국에 계신 어떤 형님들과 혹은 제가 뭐 한국에 가거나 하면 같이 워크숍을 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질문 같은 것들 간당간당한 것들 그리고 저도 간당간당한 어떤 자료 같은 것들 해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로 쓰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약에 제 채널 중에서 코딩에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그 페이스북에 이거를 가입을 해주세요. 좀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링크는 어떻게 간다? 요거 클릭하면 된다. 코딩하시는 부분들.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재생 목록 있죠? 재생 목록을 클릭해 보면은 이게 다잘안 나오더라고요. 다잘안 나와. 그래서 제가 따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거든요. 여기 플레이리스트라고 예를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유튜브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재생 목록이 다 나와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파란색 비디오, 보라색 비디오, 빨간색 비디오, 그다음 유학에 관련된 것만 제가 따로 모아놓은 것도 있고 뭐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볼수 있게끔 뭐 리서치 프로젝트도 있고 여기 보면 워크샵도 있죠. 그라스호퍼 C# 워크샵도 있고 파이썬 워크샵도 있고 매핑도 있고 뭐 라이브러리 만드는 것도 있고 Q&A도 있고 이게 전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플레이리스트가 전체 비디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 클릭해서 보면은 다한 번에 나오니까 이거를 클릭해서 재생 목록으로 보시라. 특별히 워크샵 부분 있죠? 여기를 모든 재생 목록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모든 워크샵들은 여기 다 올라가고 또 개별적으로 따로 묶어서 제가 올려드리고 하니까 이 재생 목록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두 번째 있죠? 요 다음 브런치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저의 이제 브런치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원고를 여기서 직접 쓰고 있어요. 책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생각하건데 이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이랑 컴퓨테이션, 코드 포 디자인 이 관련돼서 뭐 데이터라든지 뭐 C# 스크립팅이라든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오픈GL, 웹GL 아니면 뭐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부분들, 뭐 렌더링 걸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의 PDF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글로 보시고 그다음에 PDF 밑에 보면 거기에 맞게끔 제가 워크샵을 만들어서 클릭을 하면 그 워크샵으로 점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PDF 보시다가 이거 워크샵 보고 싶다면 클릭해가지고 그 부분이 워크샵으로 넘어가서 동영상 보고 다시 또 PDF로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 뭐 월간 윤종신처럼 저는 그 분기 이남주가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매 분기마다 제가 그 PDF 파일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업데이트 되면 글도 업데이트 되고 그 다음에 튜토리얼도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PDF로 할지, e-book으로 나갈지, 아니면 그런 피지컬 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서점에서 구입을 하게 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고, 이 컨텐츠들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그 비디오 튜토리얼이랑 연결 지어가지고 하는 그런 생태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그때그때 작은 토픽들을 올려놓고 있고, 이것들은 지금 다 제가 쪼개놓은 거예요. 가령,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게 아무 링크는 없는데 제가 이제 링크를 만들어서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 보면은 아, 얘가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데이터 디자인, 컴퓨테이션 디자인 바로 가기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밑에 가보시면 요게 있어요. 데이터 앤 디자인, 컴퓨테이션 디자인.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전체 그 여러 개의 책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여러 개의 책들을 한 번에 다 모아서 볼수 있는 그런 인덱싱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생분들 질문 주신 것들도 제가 다 모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들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지오메트리, 뭐 다이나믹스, 뭐 디자인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 뭐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쭉 나오죠. 이런 것들 제가 쭉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시작하면 끝이 있겠죠. 쭉 보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뭐 인터뷰도 있고요. 여기 뭐 워크샵 있죠. 워크샵을 이제 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그 워크샵 라이노 C샵을 들어가게 되면, 아, 여기 그 링크들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요. 그래서 유튜브 비디오를 볼 수도 있고, 네, 유튜브로 바로 넘어가요. 이렇게 유튜브 비디오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중간중간에 이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은 따로 이제 글이라든지 거기에 링크를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생태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후배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 또 저도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기존에 막 되게 산발적으로 막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적 측면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배포하면 좋을지, 아, 이거보다 다른 방식이 있으면 좀더 편할 것 같다, 이런 거 있으면 아이디어 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도 이다 컨텐츠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계속 변하고, 물론 굉장히 과거의 지식으로 그 지식에 기반해서 이 새롭게 변하는 것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새로 오는 지식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지식들은 업데이트가 되고, 또 여기선 이거 배워야 된다고, 저기선 요거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좀 체계적인 부분으로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저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도, 컴퓨테이션 디자인 공부했을 때도,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뭐 교수님이라든지 외부에서 모셔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저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최대한으로 조금 어떤 생태계를 계속 이렇게 조물딱조물딱 만들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거의 머티리얼이 다 컴퓨터 사이언스 쪽 아니면 뭐 그래픽스 쪽 이러니까 일반 디자이너들이 봤을 때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정리를 해가지고 체계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 후배들도 그렇고 공부 관심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좀 쉽게 할수 있게끔 하나의 큰 맵들, 다른 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된 뭐 건축이라든지 다른 디자인 같은 것들은 잘 그렇게 디파인 돼 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돼 있는 이론들과 그 프로젝트들이, 혹은 지식 체계들이. 근데 이쪽은 그런 게 조금 상대적으로 건축 쪽 혹은 디자인 쪽, 크리에이티브 코딩 쪽 이런 쪽은 많이 안돼 있는 것 같아서 하면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도움을 주시고, 저도 공부하기 되게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학생분들 혹은 실무자분들, 그다음에 교육자분들도 이제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자라나는 좀 좋은 인더스트리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와서 가입해 주세요. 많이 가입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서 짤막짤막한 링크 같은 것들은 제가 많이 드릴게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그리고 뭐 라이브 같은 경우도 앞으로 주말 정도 해가지고 같이 막 편하게 좀 질문 같은 것도 하고, 좋은 최신의 정보 같은 것도 같이 나누고 하는 도구로도, 소통하는 창구로도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특별히 건축, 디자인 혹은 크리에이티브 코딩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런 분들은 그 플레이리스트를 좀 적극 활용해라. 그리고 모르는 부분들은 이제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들 난이도 맞춰갖고 제가 워크샵 올려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다음 브런치에 가면은 제가 전체 링크라든지 생태계를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놨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 이거 좀 빨리 공부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피드백을 주세요. 제가 모르는 건 못하지만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좀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났을 때 그래도 이런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좀더 나아지는, 그뭐 하는 일도 그렇고 업무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삼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그런 개인적인 조그만 소망이 있습니다. 길게 이 비디오를 나눠서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뭐 특별히 막 구독해달라 막 하고 주변 사람들이 한다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그냥 뭐 들어도 별로 재미도 없고 막 워낙 전공 분야들도 있고 또 제가 말도 제대로 재밌게 못하고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분한 분이 오셔서 지금 이게 500명이 넘어갔는데 그만큼 필요하셔서 오신 분들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고 좀더 의미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의 내용과 제 생각이 마음에 드신다고 한다면 주변 친구들한테도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어차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꼭 컴퓨테이션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다 보면 이 인더스트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정보가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제가 고생했던 것만큼 하면 다 하고도 갈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제가 토플 시험을 몇 번을 받고 GRE를 몇 번을 받고 서울에 안 다녀본 학원이 없고 어쨌든 거기서 오는 나름의 생각들을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NJ 스토리라든지 빨간색 비디오 뭐 이런 비디오도 좀 이렇게 클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약간 그 우선순위를 낮게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고 이러면은 거기다도 좀 그냥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좀더 재밌게 소통하면서 같이 윈윈하고 같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좀 재밌는 익사이팅한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